안녕하세요. 운송업 멘토 박균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알맨 팀장 이형건입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최작가 트럭. 네. 그, 최근에 이제 어쨌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지만은, 견적을 낸 지가 좀 오래됐었잖아요. 네. 그리고, 요청 중에 이제 뭐 이미 잠깐 올라가겠지만 댓글 중에 그 프리마를 다시 해달라. 프리마. 네. 다른 모델로 해달라 해서 다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그 프리마를 찍었을 때쯤이 최적화 트럭의 초반때라 네. 뭐 이렇게 뭐 그전에 역사라던가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다던가 이런 말들은 안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시 할 겸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어떤 차량이죠? 대우에서 나온 프리마 중에서 원쓰리 모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프리마가 네. 지난번에는 아마 저희가 중형 차량을 기점으로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네네. 근데 중형 차량 말고도 이제 그 프리마라는 게 대형 차량과 그리고 건설 기계까지 다 나오다 보니까 그 중에서 지금 이제 좀 중간쯤을 담당하고 있는 네. 네, 원쓰리 모델을 저희가 네.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청해 주신 거는 420마력이었는데 네. 420마력이 이제 없죠. 현재는 420마력이 네.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고 제일 적은 그 근접한 네. 제일 적은 마력수가 460마력이고 그 이후에 이제 480마력이나 뭐 그 이상도 있다니까. 일단은 근데 이제 후 3축 차량도 뭐 타타 대우에서 따로 나와서 뭐 원쓰리 모델로 이제 적용이 되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6x4 모델을 거기다가 이제 축을 작업을 해서 네. 뭐 윙바디나 혹은 이제 다른 특장이나 아니면 카고 이런 쪽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자세한 가격을 알아보기 전에 또 특징이나 또 제가 또 나름 조사해 온 것들 네.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이제 어쨌든 영상을 또 찍어 나가서 또 컨텐츠 자체라는 게 또 발전을 하게 돼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네. 최저가 트럭으로 맞출 수 있는 견적을 이제 이 팀장이 말을 할 때 네. 추가적으로 옵션 선택 사항들 그리고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말씀을 드려 볼 겁니다. 네. 일단 대략적인 특징을 먼저 보자면 이 프리마라는 차는 2009년에 네. 정식으로 노브스의 이제 고급형 모델로 출시를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생각보다 꽤 오래됐어요. 이제 진짜 오래됐죠. 10년이 훌쩍 넘었고 네.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노브스가 이제 거의 다 하고 있다가 그 당시 때 프리마는 어떻게 보면 좀 혁명이었죠. 그렇죠. 네,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 노브스와 엄청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네. 좀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국산 트럭 중에서는 최초로 범퍼 디자인이 이원화가 됐었어요. 네. 잘 아시겠지만은 네. 이제 뭐 디자인이나 실용성을 중시해서 그 와이드 범퍼 약간 좀 이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살짝 밑으로 깔려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게 워낙에 낙후하다 보니까 뭐 연석이라던가 방지턱이라던가 계속 충돌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냥 일반형 모델을 많이 선택을 한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엔진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더라고요. 아, 그렇죠. 찾아보니까 네. 원래는 두산 인프라코어 네. 그러니까는 예전에 이제 대우 중공업이었죠. 여기에서 생산한 디젤 엔진을 사용을 했었는데 원래 같은 경우에는 커민스 엔진이나 아니면은 FPT 그러니까는 뭐 200호 엔진이죠 통칭. 네. 예, 거기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유로6 이후에 이제 두산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응이 안 돼서 나오지 않았었고 그다음에 커민스 엔진 같은 경우에는 계약 만료가 떴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그래서 그냥 뭐 단순히 뭐 200호 엔진 같은 경우를 끄집어 와서 계속 장착을 하다가 2020년 3월에 두산 인프라코어에서 DX12라는 엔진이 나오게 되면서 장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냥 흔하게 보면 그냥 단순하게 쭉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엔진의 변화가 무려 한 세 번 정도가 이루어졌었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중고차를 구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어디 엔진인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엔진 자체를 바꾼다는 거는 진짜 흔히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그 대우차를 타고 계신 분들도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한 가지가 있는데 네. 이 두산 엔진이 사실상 중고차 시장에서는 가격을 그렇게 좋게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대우차가 대우를 못 받네. 네, 아, 죄송합니다. 아. 예, 슬슬 짜증 날라 그래 나. 좋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 이제 좀 안타까운 현실이긴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 여기가 이제 저희 국내 자회사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여기서 진짜 어떻게 보면 엔진이 좀 잘 나와서 이게 좀 더 값어치를 쳐줬으면은 좋지 않았을까 하지만 네. 근데 두산 엔진 자체가 원체에 이제 좀 까다롭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네. 중고차 시장에서는 두산 엔진 좀 대우를 많이 못 받는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승용차들 같은
경우에도 엔진을 타사 걸 장착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보통 누구나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은 자회사 엔진을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추후에 발생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대응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좀 안타까운 부분이죠, 아무래도. 그래서 중고차를 살 때도 아 내가 또 이 영상을 보고 나서부터는 아 또 내가 또 중고차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것까지 따져봐야 되겠다라고 또 뭐 생기는 부분도 있겠죠, 아무래도. 어쨌든 중형 모델 자체에서는 가장 판매량이 몇 년 전까지는 높았어요. 그렇죠. 몇 년 전까지, 지금은 솔직히 조금 아니긴 한데 왜냐면 업체랑 뒤치랑 많이 하다 보니까. 맞아요. 근데 몇 년 전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메가트럭 대비해서 뭐 넓은 거주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장 앞세워졌기 때문에 가장 좋았으나 요즘에 조금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격 같은 경우에는 중형 트럭에서도 뭐 안 나가는 편은 아니에요. 살짝 좀 나가는 편이긴 한데. 그렇죠. 살짝 나가는 편이긴 한데 어쨌든 뭐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뭐 와이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플로팅 캡 그리고 서스펜션, 에어 서스펜션 등이 이제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그것도 장점이라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자 연식별로 약간 변형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처음에 애초에 나왔었을 때가 약간 지금도 당연히 투박한 디자인이었지만 조금 더 투박했었어요. 그러다가 2015년에 LED 주간주행 등이 이제 장착이 된 유로 6 모델이 나왔었고, 2017년에는 전면부 그릴 및 에어덕트가 새로운 디자인으로 페이스리프트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진 한 10년 좀 덜 채우고 한 7, 8년 만에 페이스리프트가 됐었고, 이때 이제 군납품용으로 이제 제작이 된 것들, 군납 차량. 예. 그렇게만 제작이 되었었던 이제 사륜, 그러니까 사륜은 아니죠. 얼휠 모드로니까 뭐라 하지 그래? AWD. 네, 맞습니다. 얼휠 드라이브 맞죠? 이 모델이 원래 군납품용으로만 나오다가 네. 이때부터, 그러니까 2017년부터 민간인들도 이제 선택 가능하게끔 변경이 되었다라고. 네. 그 다음에 2019년부터 트랙터 모델 한정으로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ECC가 네. 적용이 되었습니다. 네. 현재 나오는 차량에는 다 또 되나요? 현재 나오는 차량에는 이제 안전 사양이 좀 대폭 높아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달고 나온다고 보면 그렇죠.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때부터 네. 시작이 되었었는데 이때가 이제 뭐 국내 최초다 뭐 이런 말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019년 동년 9월 같은 경우에는 LNG 차량이 나오게 됩니다. 네. 뭐 제가 이렇게 또 연식별로 이게 찾으면서 이렇게 없는 케이스는 또 처음이에요. 많은 변화가 있었지는 않았습니다. 네. 어제 뭐 또 추가적으로 아무래도 타타 대우다라고 하다 보면 뭐 이제 당연히 사용자분들 뭐 말도 많은 브랜드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결함들이나 이런 것들도 살짝 조금 알아오긴 했는데 예전에 이제 그 200호 산 엔진을 썼을 때 네. 그때 이제 요소수가 좀 비정상적으로 소모가 되거나 그리고 엔진 오일량이 최대 5리터까지 감소가 되고 그리고 DPF가 장고장이 일어나는 등의 네. 그 요건 아무래도 이제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위 같은 거나 이런 현장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도 발생되는 문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예전에 또 똑같이 있었던 소리인데 어느 정도의 주행 거리를 달리고 나서 계속 주행을 하다 보면 시동이 꺼지는 현상들도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해서 뭐 리콜이나 이런 것들이 실시가 되지 않고 또 이 차주분들 간에 이제 언쟁이 오가면서 문제가 다소 있었으나 요즘엔 또 조용한 편이에요. 뭐 특정 브랜드 때문인지 몰라도. 네. 사실상 근데 이제 트럭을 구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핵심적으로 네.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그 서비스 항목이나 뭐 그리고 이제 뭐 부품이나 얼마나 친절하게 다가오는지 그렇죠. 예, 뭐 보증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장 핵심적으로 이제 보시게 되거든요. 예, 지금 이제 그 커서 엔진을 적용시키고 나서 대우에서는 그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향상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2021년 6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그 고객 자문위원회라는 걸 또 출범을 해서 최대한 이제 뭐 문의점이나 이런 것들 받아들이기로 또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여기에 그 무상 점검 출장 서비스라 해갖고 지난 18일 정도 네. 그때 이제 뭐 신문에 뉴스가 떴더라고요. 그 기사를 통해서 최대한 이제 고객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주겠다 이런 마인드를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점차 이게 바뀌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대우라는 브랜드가 좀 많이 바뀐다라는 네. 게 체감이 돼요. 왜냐하면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한 브랜드를 바라보고 있고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덧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이제 넘버3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따로 이제 뭐 공장을 세워서 AS라든가 서비스적인 측면을 네. 지원을 하겠다 이런 네. 것들을 보면은 아 조금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많이 바뀌고 있구나. 그리고 사실상 차주분들이 이제 차량이 어느 정도 이제 망가지고 그리고 갔다가 갑자기 사고 뭐 이런 기타 문제들을 네. 극도로 싫어하고 당연히 싫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차량을 구매 안 하고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솔직히 그렇죠. 차량이 점점 전자화돼가고 뭐 기타 부분들의 출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높아지면서 에러가 뜨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해요. 그런 것들을 근데 얼마나 빨리 왜냐면은 하루하루가 돈이기 때문에 이런 얼마나 빨리 이제 부품 수급이 되고 그걸 빠르게 처리를 해주고 얼마나 많은 뭐 무상수리라던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나와주냐에 따라서 아마 차주분들도 생각이 많이 바뀌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좋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것들은 절대 소문이 빨리 퍼지지 않습니다. 아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뭐 어디 뭐가 터지고 뭐 시동이 꺼지고 엔진에 균열이 발생되고 이러면은 그 여파는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아 그렇죠. 뭐 누가 서비스를 잘 받았다 이런 얘기들을 좀 미담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 미담이 들려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좀 나쁜 네. 그런 소문들을 빨리 듣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참고로 요거는 이제 어떻게든 변화하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네. 너무 안 좋게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어쨌든 가격 좀 내볼까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타다에서 나오는 16.5톤 표준 캡이고요. 그리고 460마력짜리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차량 가격이 지금 1억 5,165만 원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DC가 또 빠질 수가 없겠죠. 네. 이 DC가 지금 현재 6월달 기준으로 마이너스 1,100만 원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축은 제가 아마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7월 1일 이후에는 이제 자동 가변축이 적용이 되면서 뭐 어떤 축이든 간에 이제 220만 원이 추가가 된다. 이거를 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이 그 원3도 대형차다 보니까 축 가격이 1,570만 원. 네. 그리고 특장을 일단 저렴하게 넣었어요. 네, 최저가니까. 네. 그래서 한 2,08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총 금액이 1억 7,715만 원이고요. 여기에 좀 부가세를 환급 받으셔야겠죠? 네. 네, 부가세를 빼게 되면은 1억 6,145,455원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3.9% 69개월 할부로 나누게 되면은 월 할부금이 260만 9,238원입니다. 점점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원단위가 참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대략 한 260만 네. 원 정도. 예, 예, 그 정도. 그러니까는 해외 차량이랑 비교해 보면은 이제 해외 차, 그러니까 스카니아를 네. 보게 되면은 이제 중형 시작할 때쯤에는 대우에서 원3가 뽑아지는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거네요. 얼추 비슷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가성비라고 하면 진짜 정말 가성비라고 바라볼 수가 있는데 네. 이제 어쨌든 금액은 뭐 그 정도로 하고 네. 추가해서 옵션이 어떤 것들이 있고 가격은 얼마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근데 진짜 이 옵션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언급하고자 뭐 제가 이걸 준비를 한 거니까요. 어떤 옵션인가지 좀 설명을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동공 인식 졸음 센서 그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눈을 감을 때 네. 이거를 인식을 해갖고 몇 초 이상 눈을 감게 되면은 경보음을 울린다든가 차주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네,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형차들에 들어가는 인타더 브레이크 리타더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네. 이게 지금 한 550만 원 정도에 되어 있고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프리비전 그리고 디스플레이 후방 카메라 이런 것들을 도합해서 한 130만 원 정도 옵션 사항을 취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무시동 에어컨 그리고 무시동 히터 뭐 다기능 침대 컨트롤 이런 것들 다 포함해갖고 보통 한 270만 원 정도 다 합쳐서인가요? 다 합쳐서 뭐 별도로 하자면 무시동 에어컨이 한 150만 원 정도 네. 그리고 무시동 히터나 혹은 이제 그 뒤쪽에 침대를 뭐 자유자재로 컨트롤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한 120만 원 정도가 들어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좀 특이한 게 포백 에어 서스펜션이죠. 보통 이제 그 무진동이라고 하는 네. 요게 지금 한 200만 원이면 달 수가 있습니다. 특이하네요. 획기적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외부에서 달게 되면은 무조건 이제 1500에서 1700 정도 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에어 박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들을 이제 옵션 사항으로 또 넣어 놨다. 제대로 된 건가요?
사실 그 에어서스 완성된 차를 아직 제가 보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주로 밖에 나와서 단 것도 네. 많이 봤었고 이게 적용된지는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 차량을 만나기가 아직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또 비교해서 컨텐츠를 네. 한번 짜보면 괜찮을 것 같네요. 네, 그 에어서스를 외부에서 단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조업체에서 단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뭐 어떤 게 더 훌륭한지. 네. 근데 그거는 전적으로 차주분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거든요. 운전하면서 느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저 못해도 한 1년 이상 운전을 하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좀 비교가 쉽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건 말고도 기타 뭐 이제 알루미늄 휠이나 그다음에 이제 미쉐린 타이어도 들어가 있어요. 미쉐린 타이어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연료 탱크 그리고 이제 뭐 고용량 배터리라 해갖고 배터리를 추가로 넣을 수 있는 네. 이런 옵션들이 있는데 이 옵션들을 다 넣는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추가되는 금액이 1,370만 원 정도가 추가가 됩니다. 네. 그래도 뭐 그렇게 금액이 막 높은 건 아니네요. 엄청 네. 높지는 뭐 금액대 이거는 뭐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뭐 높다면 높은 거고 낮으면 낮은 거고. 네. 사실 할인폭보다 이제 네. 옵션 폭이 더 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옵션을 네. 그렇게 되면 선택을 안 하지는 않으시겠어요? 차주분들이 많이 선택을 하실 것 같고. 정말 말 그대로 옵션이기 때문에 나에게 뭐 맞는 조건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셔갖고 좀 꼼꼼하게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그 네. 차량들이 이건 국산 차량, 국내산 차량들의 좀 장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반도체나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차가 굉장히 늦게 나오잖아요. 근데 국내산이나 국산 차량들은 옵션을 자유자재로 조절을 해서 내가 주문을 넣을 수가 있어요. 이 말인즉슨 내가 주문을 넣게 되면은 기존에 뭐 생산되는 차량, 뭐 이제 만들어지는 차량, 네. 양산품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진짜 나만의 차량을 주문을 넣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그 양산품 차량보다 좀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차주분들이 많이 중간 중간마다 차량을 이제 제작을 하게 되고 아니면은 이제 계약을 할 때 많이 물어보시는 건데. 네. 이 팀장 생각이 좀 제가 좀 궁금해서 네. 보통 이제 무시동 에어컨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이게 보통 이제 제조사에서 아예 처음에 나올 때부터 장착이 되는 케이스가 있고 네. 그 나와서 이제 뭐 일반 개인 업체에서 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어떤 걸 좀 더 선호하세요? 차주분들의 성향을 보면은 밖에 나와서 다는 걸 좀 더 선호를 하는데 근데 여기서 딱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어떤 에어컨을 달든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지. 네. 맞아요. 그러니까 밖에 나와서 달든 제조사에서 달든 근데 AS를 받으러 갈 때 나는 이제 에어컨을 밖에서 설치를 했으면 그 개인 그 사업자한테 청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뭐 제조사에서 달면은 내가 그냥 센터에 들어가서 받으면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나눠져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AS를 받는 그러니까 절차는 개인이 좀 더 복잡할 수는 있지만 개인이 더 간단하죠. 아, 간단해요? 왜냐하면은 그 이제 이건 좀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제조사에서 만들어져서 나온 것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있는 엔지니어들 뭐 에어컨에 대해서 알고 있겠지만 그렇게 전문가는 아니에요. 하지만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에어컨에 네. 에어컨만 달러 다니는 사람들은 에어컨에 대해서 웬만한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네. 아무래도 그리고 출장 같은 부분도 있을 거고. 어떤 제품이든 1년 네. 동안은 이제 무상으로 이제 그렇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거 판단은 뭐 차주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네. 어쨌든 그런 부분들까지 얘기를 해 봤습니다. 뭐 추가적인 게 있을까요? 아니요. 그 오늘 하고 싶은 말은 다 네. 어제 프리마 네. 460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에도 또 다른 차량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운송 멘트 박병철이었고요. 지난번 팀장 이형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